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말에 운동도 조금 하고, 많이는 아니고 주로 걷는 쪽에 운동을 좀 했고, 잠도 좀 자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난주에 피곤이 조금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크서클은 완전히 없어지진 않은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한국시장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시장 잘 마무리됐어요. 주간 기준으로 상당히 높은 상승세를 보여줬고, 지난주 흐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정리할 때 제가 미국 정리는 리플레이션이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리플레이션이라면 아무래도 리플레이션이 온다면 신흥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져집니다. 보통 정말로 리플레이션을 투자자들이 느끼기 시작한다면 저는 신흥국 시장, 이런 그다음에 여타 시장들이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중국 시장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한국 시장을 관찰해 본 결과,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보다는 지금 중국물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일주일간의 첫 중국 시황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중국은 매수하는 데 반해서 한국은 매일같이 지금 거의 팔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과연 향후에 한국이 얼마나 더 매력적인 시장으로 그들에게 드러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중국 시장, 네, 뭐 내수 사이즈가 커서 그렇긴 합니다만 한국 시장의 매력은 매우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특별히 조금 논의, 이렇게 편안한 상황이니까 이런 논의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리플레이션 환경 가운데서는 일정 부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비트코인에 대해서 월요일 각도기TV 한국 장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안의 뜨거운 강의죠. educast.com의 증시각도기 잃지 않는 쉬운 투자. 네, 심리를 잡아주는 기초 강의입니다. 이 기초가 되지 않고서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듣고 또 듣고 너무 감사해요. 듣고 또 듣고 하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강인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강의죠. 증시각도기 잃지 않는 쉬운 투자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주식회사 델리스의 3초 육수 순간도 저희 제작을 지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콘텐츠가 굉장히 앞으로 점차적으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간에 만든 저의 이 노력들은 다 갈아서 주말에 넣는 거예요. 예, 주간에 이 한 것들은 주말에 이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주말에 좋은 콘텐츠들 많으니까, 그리고 투자의 전반적인 실력을 키워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있으니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게 단순히 시장 참여만 해서 그럴까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주말 콘텐츠가 훨씬 재밌어요. 네. 자, 이제 그 얘기 해보도록 하시죠. 비트코인. 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죽었다가 1000달러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강력한 부활을 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뭐 이미 뻔히 아시겠습니다만, 각국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강력한 돈불기 정책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라는 점, 또 바로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가치 하락이 될 것이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누구나 생각하겠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근원적인 것이 있지요. 철학적인 용어로 신뢰는 존재에서부터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존재하지 않은 것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는 그런 믿음, faith, 그다음에 뭐 신앙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세상살이에서는 신앙적인 부분들이 드러나고 뭐 그 일종의 뭐 전설적인 것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현실의 상황에서는 신뢰감을 형성하는 건 물리적인 존재입니다. 존재가 있느냐 여부예요. 그런데 이제 electronic exist도 요즘엔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이 something도 존재한다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과거, 이제 이거 튤립 버블과 같이 똑같이 끝난다라고 생각했는데 존재를 계속했죠.
생존했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생존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온 것이다. 너무 뻔한 얘기인데 신뢰라는 건 존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는데 앞으로도 있을 것 같아. 이래야 신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 존재 증명을 할 때 신의 존재 증명은 두 가지죠.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리고 영원하다라는 것이 신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하나, 신이 되는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제와 오늘이나 내일이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예. 이게 바로 뭐예요? 진리 명제잖아요. 진리 명제. 진리는 뭐예요? 어제, 오늘, 내일이 동일하다는 거. 예. 잠깐 딴 얘기 갔으니까 다시 돌아와. 자, 교회에서 빨리 돌아오세요. 자, 일요일이 끝났어요. 교회에서 돌아오세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그 존재를 기반으로 신뢰가 형성되는데 이 존재는 어디에 근원하고 있느냐? 저는 요즘 공부하면서 최근 몇 년간에 떠오르는 이 생각은 뭐냐면 뇌에 각인됐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존재는 뇌에 각인되어졌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즉 기억 속에 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아 있구나 라고 익숙해졌다, 쉽게 표현하면 익숙해졌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비트코인이 우리에게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졌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사상적인 기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특수적인 환경은 이거죠. 코로나 바이러스죠. 코로나. 접촉하기 싫어. 위험해. 접촉은 위험해. 이런 거. 위험한데 이건 비접촉식이지. 완전한 일렉트로닉이지. 일렉트론 온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더 또 부각될 수도 있는 기본적인 환경들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여기에 이런 기본적인 존재감의 존재 기반과 그다음 기본적인 신뢰감에 왕창 얹은 건 뭐냐면 네, 페이팔의 참전이었습니다. 여기에 신뢰감이 왕창 붙었죠. 네, 페이팔. 작년 9월에 참전을 했고 10월달에 본격화되었는데요. 2021년 올해는 전 세계 2,800만 페이팔 가맹점에서 이곳을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열어주었다라는 점, 이게 진짜 컸습니다. 작년 보세요. 작년 10월달 이후로 폭발적으로 상승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컸던 것이고요. 계속 존재하니까 뭐야? 사람들을 뇌에 각인이 되니까 사람들 마음도 바뀐 거야. JP 모건의 최고 경영자죠. 우리 홍익희 선생님 그 강의에도 나왔던 바로 그 제이미 다이먼, 맞아요. 그 사람인데, 이거 완전 사기야! 개사기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JP 모건에서 나온 건 뭐냐면, 비트코인이 금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금과의 경쟁에서 오히려 또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유연한 게 좀 필요해. 아니다라고 했다가도, 긴가? 이러면서 넘어가는 이 금융시장에서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 어찌되었건, 거래가 이제 창출될 수 있으니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죠. 금융기관들은 거래만 하면 뭘 얻어요? 수수료를 얻었습니다. 수수료를 얻기 때문에 거래만 되면 오케이 하는 성향이 있죠. 예, 이것도 지금 비트코인의 강세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가 돼서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비트 자산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비트코인? 코인은 동전인데 동전은 화폐라는 개념을 담고 있잖아요. 화폐 아니죠. 화폐 아닙니다. 왜 화폐 아니냐면 화폐라는 것에 근간적인 몇 가지가 있어요. 가치 측정의 수단, 뭐 저장의 수단, 뭐 근데 일단 거래의 용이성이 있어야 돼요. 거래의 용이성이 있나요? 저는 비트코인을 제 손으로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해당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특정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저는 일단은 특정하게 들어가는 허들이 있는 건 귀찮아서 안 하고 시간 아까워서 안 해요. 저 같은 사람 저만 있을까요? 네, 거래의 용이성이 떨어집니다. 그냥 주어져 있는 게 아니죠. 그게 이제 첫 번째 화폐하고 다른 점이고요. 그 다음에 돈, 이게 이제 연관된 건데 돈의 근본적인 속성이 뭡니까? 한국의 돈이라는 표현은 정말 다른 데 머니네의 근원적인 흐름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돈은 진짜 철학적인 단어예요. 돈. 돈이 얼마나 철학적인 단어인가? 돈이 왜 돈이에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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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돈이지. 이게 얼마나 철학적 근간이 강력합니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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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돈이야. 거래의 용이성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트 자산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화폐로 가기는 좀 어렵다는 거.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화폐가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가격 급변동이 일어나죠. 가치의 급변동이 일어나요. 가치의 급변동은 화폐의 개념과 달라요. 언제 화폐가 쓰레기가 되죠? 인플레이션이 강력해질 때 쓰레기가 됩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면 그 화폐는 가치가 없어진 무가 되죠. 근데 지금 얘는 위로도 갔다 밑으로도 갔다 완전 난리 법석이잖아요. 가격이 5%, 7%는 그냥 움직이잖아요. 위아래로. 아, 이래서 이거는 화폐적 가치가 없습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 저의 생각입니다. 저만의 생각입니다. 오늘 이거는 그냥 저만의 생각이에요. 어떤 아카데믹하지, 넌 아카데믹. 전혀 학문적 근거가 없어. 그냥 저만의 생각이에요. 자.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불결제수단이 된다. 거래용이라는 건 지불결제수단이 되는 건데 지불결제수단이라는 거에 근간에는 어떤 사고가 깔려있냐면 나는 당신한테 이 물건의 가치를 이걸로 대신할게 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는 사람도 내가 이걸 주는 대신에 그 가치만큼의 이걸 내가 받아들일게 하는데 이게 막 움직여. 받을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뭐 그걸 일부러, 예를 들어 페이팔 같은 온라인이 와서 막 이렇게 해서 막 상세해준다? 그럼 수수료를 엄청 받아야 할걸? 그러니까 거래는 할 수 있지. 수수료를 엄청 받아야 하니까. 5%, 10%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수수료를. 그죠? 그 다음 또 하나. 그 통화 공급, 통화가 우리가 71년 브레톤우즈 체제 이후에 이 화폐 금가에 떨어지면서 우리가 경험한 화폐는 종이화폐, 그다음 피아트머니, 신용머니, 신용화폐라고 하는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경제 성장률과 궤를 같이 하는 정도의 발급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0년대 그 하이브리드 체제가 오고 나서, 즉 브레톤우즈 체제가 있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금은 본위제에서 금달러 하이브리드 체제로 바뀐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러면서 이제 경제 성장률이 빨라졌는데 그건 통화의 공급량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2100만 코인까지만 발행이 되잖아요. 물론 분할하고 쪼갤 수 있습니다만, 액면 분할할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화폐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없게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화폐가 아닌 이유는 국가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화폐가 되는 것 이유는 국가라는 뒷배경이 있기 때문이고 국가라는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표시 단위를 하는 증서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국가 권력이 그 뒤에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과 같이 한 국가가 바뀌면 화폐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국가가 있기 때문에 화폐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제 국가적인 단위가 만들어진 거지, 정부가 막 바뀌어, 소위 말하는 정권이 바뀌어도 화폐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인 거예요. 이 화폐 단위로 이게 있잖아. 그런데 이 정부의 가장 강력한 권한, 화폐와 연관된 권한은 세금 징수권이에요. 이 세금 징수와 화폐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측면에서, 네. 여기에 관련된 어떠한 성향도 갖고 있지 않아요. 비트 자산은.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안 불고 비트 자산이라고 자꾸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트는 뭐 화폐가 아니라 어떤 보석이라든가 뭐, 금은보화라고 하는 그런 something, 이런 것들 성격을 가질 수는 있지만 화폐라는 지위를 부여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요. 근데 말이죠. 근데 바로 요 지점. 국가라는 요 지점. 바로 요 지점이 암호화폐가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트 때문에 디지털 화폐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어요. 각국이 임원이, 그리고,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EU로, EU위안 이런 얘기가 굉장히 나오고 있고 실험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이걸 일컬은 이제 디지털 화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욕구가 어떨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언젠간 디지털 화폐로 넘어갈 겁니다. 이 조폐공사 만들어가지고 이거 만들고 종이 인쇄하고 힘들잖아요. 그냥 주문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국가 권력은 진정한 빅브라더가 된다. 우리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산속에 가서 도인으로 살지 않는 한 우리는 돈과 떨어져서 생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 특별히 도시 생활은 완벽하게 돈과 연계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쓰는 것은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여기까지 오면서 돈을 교통을 타고 왔죠. 그 교통의 흐름에서 딱딱 찍히는 돈의 흐름들이 발생했죠. 제가 어딘지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어디다 쓰고 있냐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더 알게 되죠. 완전히 더 알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예를 들어 마약 거래, 불법적인 거래, 음성적인 거래, 뭐 이상한 짓 할 때 쓰는 거래, 뭐 이런 것들, 그것들이 다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싫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걸 감추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네. 이런 암호화폐가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통용만 된다면, 그 사람들끼리만이더라도. 근데 일부 그게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향후 국가는 디지털 화폐를 향하게 될 것이고, 디지털 화폐는 빅브라더를 만들어낼 것인데, 이 빅브라더 상황이,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암호화 화폐의 존재 근거가 될 것이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편안한 아침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네, 좋네요. 네, 이, 리플레이션은 투자자한테는 좋은데, 현금 보유자들한테 상당히 나쁜데, 물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오락내락 합니다. 그리고 박스권일 수도 있어요, 이제 한국은. 근데 어찌되었건, 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같이 그동안에 한 번은 나눠보고 싶었던데 못 나눴던 이야기, 디지털 화폐, 그리고 암호화 화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따 오후에 즐거운 모습으로 한중 마감 여러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